뭐지? 소름 돋는 건. 생선 베이글을 생선 베이글을 전해준 답례로 생선 베이글을 주는 거야? 역시 그 우리 기형이 표정 봐 진짜. 표정이 크게 딱두 가지야. 나라 이름 표정. 세상을 잃은 표정.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나라와 세상을 다 잃은 표정. 괜찮잖아. 그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사러 와 주래요. 에? 시식이야? 자, 바이드 시로부터 들은 걸로 거에 따르면, 자, 야우족의 슬럼은, 마우족의 그, 문지기가 있다고, 병사가 지키고 있다고. 자, 하지만 구 고로넬 지하수도를 통하면, 병사에게 걸리지 않고, 제대로 슬럼으로 갈수 있는 모양이야. 자, 자유롭게 마을로 나오지 못한다는 건, 그야말로, 정말로 감옥 같은 거잖아. 자, 아무튼, 병사에게 접근해가지고, 의심받는 것도 좀 곤란하니까, 슬럼에 가려면은, 자, 우리도 구 지하수도를 통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구 지하수도라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온 김에 잠깐만 여기 뭐 파나? 네가 원했던 음식을 뭐 파나 한번 보자. 베이글 말고도. 케이크 먹고 싶다. 아주 맛있는 초코 케이크.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아니야, 대학교 넘어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나 생크림 케이크를 못 먹었어. 지금은 먹긴 하는데 잘안 먹어. 굳이 먹지 않아. 누가 공짜로 사줘도 잘안 먹게 되더라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예 먹을 게 없을 때 아니면. 어서오세요. 어렸을 때는 생크림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직도 왜 그렇게 싫었는지. 마타도우소. 그래서 사실 뭐 어디 음료 같은데 막 카페에서 사면 주는 그 휘핑크림 같은 경우도 내가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빼달라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빼달라고 해서 빼준다고 해서 그만큼 깎아주지 않잖아 휘핑크림 값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올려드릴까요 하면 네 하는 거지. 아깝잖아. 저는 휘핑도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으니까 올려야 되는 게 원래 레시피라고 어차피 그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값은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 구 고로넬 지하수도.
저도 웬만하면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혹시 간혹 가다가 가는 길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야 사람. 어쩌다가 한 번씩. 휘핑크림을 먹기 위해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를 주문했는데 휘핑크림이 올라갈 뿐. 그런 거지. 휘핑크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시켰는데 휘핑크림이 들어가 있었군요. 이거 1편에 나왔던 거기 컨셉으로 비슷하게 최대한 맵을 짠 것 같은데. 세이야. 빰빰빰빰빰빰. 그렇구만. 사실 저도 커피는 잘 몰라요. 아메리카노나 마시지. 탄후 같은 거나 가끔 사가지고 하나씩 먹지 뭐. 운동할 때 마시고. 꽃의 향기를 느끼고 싶대. 꽃의 향기? 그런 게 없는데. 없어 꽃이. 그러려니 해. 뭐 우유 섞은 거니까요.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아, 이 새끼야, 야. 아, 그래요? 그거, 체중계 재보셨어요? 아, 원래. 자, 운동 효과 보려면, 그거 몇 개 오래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우 쉣.
어쩔 수 없어요. 유전자가 유전자 레벨에서 남들보다 더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나이의 문제도 있고 원래 뭐 뭐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구인데 조금이라도 얼굴 봐야죠.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어 요즘 느끼는 건. 특히 나 같은 집돌이는 더. 거기다 친구 없는 진따는 더. 특히 지방 살면 더.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질 기회도 없고 거의. 사람이 밖에 안 돌아다니면 우울해져. 어쩔 수 없나 봐. 으흠. 이건 암속성 검인데. 하지만 데미지는 출중하군. 요즘 사람들 보시는 분들도 엄청 바쁘신가 봐. 신지 뭐 채팅도 많이 안 하시고. 이러다 다시 병이 도지겠어. 이기마스. 야. 아이씨 진짜. 작작하다니까 드럽네. 요걸 하니까 더 채팅을 안 하는 거야. 원래도 채팅이 없는 방송이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이게 진짜 위쳐처럼 예전에 한번 했던 게임이었으면 하다 진짜 미국 보내는데. 야 어쩔 수 없어.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 다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나도 솔직히 말 안 해 어디 가서. 채팅하거나 막 활발하게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양다리다. 1편과의 접점이 나오네. 얘가 니노쿠니에서 그 1편에 나왔던 왕이잖아. 양다루. 이건 아 그래요? 아레스님 돈 많이 버세요. 네. 나도 오늘인가 오늘 꿈을 꿨는데 잠깐 아침에 잤다가 잠깐 졸았거든. 편집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는데 불을 태우는 불 집에 불난 아니 집이면 아니겠고 아무 집인지 어딘지 불나는 꿈을 꿨단 말이야. 너무 찝찝했어.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불이 나는 꿈이 좋은 꿈이라는데, 또 불을 그러다가 내가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또 불을 끄는 꿈은 또 안 좋은 꿈이래. 미치겠어. 자, 아마 선조님의 석상일 거라, 동상일 거라고, 상일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거 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돌아버리겠어 진짜. 원래 꿈을 잘 안 꾸거든요 제가. 꿔도 기억을 못하고. 근데 이번 건 좀 생생하게 꿔가지고, 생생한 건 아니고 내가 기억할 정도로 꿔가지고, 하, 평소처럼 그냥 깨자마자 잊어버렸으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 그 뭐라고 하지, 화대? 화로에 아무튼 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불을 한번 붙여볼까? 10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팩토리에서 배운 그 마법 말이지. 자, 여기다 불. 근데 여기 진짜, 자, 화로에 15라고 써져 있대. 15. 여기도 15. 비켜봐. 15. 다 15야? 난 뭐 퍼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불만 붙이면 되는 건가? 역시, 역시 이 화로가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야. 자, 여기 새겨져 있는 문자는 제한 시간의 초라고, 뭐 초수인 모양입니다. 이 제한 시간 내에 그 빠르게 화로에 불을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자, 이 장치를 생각해낸 사람도 꽤 이상한 사람이었구만. 어쨌든 저희 나라의 프레젠트 같은 선물 같은 느낌이라고. 왜들 레벨이 점점 높아지네. 큰일 났네. 아직 나는 30레벨이라고 살려주라고. 이게 레벨 차를 극복을 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빡세다. 뭐야 이거? 누가 신발에다 보석 박아놨어. 보석 봐야 뭐야?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달아버리네.
약을 좀 많이 사왔으니 망정이지. 영혼까지 털릴 뻔임. 자, 이게 15초 내렸죠? 아마 이번엔 25. 자, 이 15초 내에 두 개 다른 거 화로에도 불을 붙여야 된다 이거 같은데. 어디로 가? 무슈. 아, 이거 진짜 1편에도 나왔던 퍼즐인데? 1편에 나왔던 거야. 아칸. 이미 25초는 지났다. 자, 이걸 써야겠구만. 자, 다시 여기서부터 붙여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 대체 어디까지 이어지어 있는 거야? 나도 몰라. 들어 가자. 무서운 놈들. 한놈 피하니까 딴 놈이. 근데 방어도 제대로 안 되네. 무섭다 무서워. 중간에 방종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사람이 너무 빠져. 밥 한번 먹고 왔다. 그러다고 내가 방송 시간이 엄청 짧은 편은 또 아닌데, 긴 편도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도 반토막이다 버리니까 심할 때는. 반토막도 안 될 때도 있어 버리니까. 하긴 뭐 이거 하는데 누가 보겠어? 인기 있는 게임이야 볼까 말까인데.
아니 엄청 긴 건 아니에요. 진짜 긴다고 하려면 하루에 12시간씩은 해야지. 어 이게 맞았어? 뭐 이건 또 해골 후냐네. 와 또 이제 마법 마법 못쓰게. 그만 쳐라 좀. 방어를 해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 어쩌라니까. 아, 방어도가 높은 아이템이 안 나오네 또 한참. 완드. 뭐지? 뭐 어두워서 좀 그런 거시기한데 뭐 좋은 재밌는 얘기 없냐고 그러는데 봉구가? 기영이가? 몰라 그런 건 네가 말해야지. 물약을 진짜 물처럼 쓰는구나. 그러니까 물약이 나줘 나줘. 아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 하! 얘도 뭐 엄청 출중한 성능은 아닌데 그래도 레벨 대비해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어? 지금 이건 자 저 안쪽에서 들렸어. 어 도와주러 가지 않으면 진작. 어 저기 여기도 화로가 장치가 돼 있다고. 알았어 그냥 지나가자. 화로가 장치돼 있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지나가야지. 나도 좀 살아야지. 여기 또 어떤 루트로 가야 되려나? 45초. 가자. 저기 있다, 젠자. 튀어라, 튀어라. 피해라 피해라. 여기 적을 피해가는 수밖에 없지 뭐. 우피한다 진짜. 아 날씨. 피해라 피해라. 사드. 피해라.